계속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곧 갑니다. 한국으로 곧 가는데요. 한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한국 지금 봄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미국 동부는 한 며칠 전에 눈이 한번 내렸었죠. 눈 한번 내리고 또 아직까지는 좀 동부가 좀 춥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그죠? 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입신해서 천국 지옥을 보고 또 그것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3권을 조금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쓰라 그러셔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입신한 상태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내가 보고 있는 거 그런 걸 생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면 입신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배 목사님이 옆에서 그것을 그대로 타입쳐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입신 그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3권을 위해서 이제 입신을 해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또 주님이나 다른 천국에 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배 목사님 그것을 치셨는데요. 오늘 요한, 사도 요한이 저에게 또 피르베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책에 썼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주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천국에 있는 천국 시민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같은 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주님 보여주셨고 같이 이제 입신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날이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그죠? 그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를 너무너무 순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나를 그 밧모섬에 오늘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왔죠. 밧모섬에 유배지에 가서 이렇게 유배지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계시를 쓰라 그래서 썼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나는 참 순교를 당하고 싶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죠? 밧모섬에서 유배지에 있으면서 뭐 계시를 보여준 걸 쓰고 이런 건 참 좋았지만 나도 내 다른 동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무너무 순교가 되고 싶었다. 너무너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다. 너무 부러웠다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이 유배지에서 남들은 보통 인간들은 조금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요한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은데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유배지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주님의 곁에 빨리 못 가는 그 나날들이 나는 너무 괴로웠다고 그 나날들이 나한테 순교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책 그죠? 나의 천국과 지옥의 3권에 우리 배 목사님 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주님이 한국 출판사에서 내라 그래서 한국 출판사에서 내게 됩니다. 미국 출판사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배 목사님은 오늘 굉장히 기운이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 그러면 막 겁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믿음의 그죠?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님들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그날은 내 최고의 날이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날이 고백할 수 있었다. 그걸 실제로 몸으로 그죠? 영혼력으로 인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었기에 내가 너무나도 기뻤노라. 그날이 나의 생애 최고의 날이다. 나의 사랑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죠? 표현할 수 있는 날. 너무 기쁨으로 그걸 맞이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죠? 순교가 되시고 싶어도 안 됐으니까 순교가 안 되고 밧모섬에 유배지로 가셔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를 이렇게 책으로 또 쓰는 것이 그분의 또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차원이 틀렸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사시면서 생활에 어떤 걱정도 하시죠. 이번 달에는 수입이 별로 조금 많지 않네. 이번 달에 수입 많지 않은데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든가. 뭐 사역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든가.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해결해 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작거나 큰 근심들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입신해서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야, 정말 그분들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은 역시나 대단했구나. 최고의 날이었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날이 자기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아프게 해드리고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고 사랑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나는 그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은, 사도 요한은, 나는 순교하고 싶어도 못했다. 나를 안 죽여줘가지고 못해서 밤모습에서 그 계시 쓰는 거는 물론 주님 명령을 했지만, 나는 진짜 부러웠다. 내 친구들, 동료들이. 그리고 나는 빨리 주님의 곁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그죠? 그 주님의 곁에 빨리 가고 싶어서 기다린 그이 지구상에서의 나날들이 나한테는 정말 순교의 나날들이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는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을 이제 배목사님이 쓰시고 저는 이렇게 불러드렸는데요. 입신해서 그 들은 걸 그대로 너무너무 기운이 나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하고 싶고 정말 여기서 그것이야말로 천국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암만 여기서 살아도 여러분이 암만 원하는 스타일로 인생을 여기서 원하는 집에 또 원하는 사람과 그죠? 그 어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복도가 뭐예요?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주님은 멋진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도 뭘 먹을까, 뭘 먹고 살까 그런 세상의 염려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탐심,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마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순교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 보고 만나보고요. 천국에서 만나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너무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어디를 가라고 할 때, 거긴 가기 싫은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뭐든지 우리한테 시키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시키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거기 뭐예요? 거기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가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라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하고의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를 빨리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신령한 이 은사를 너에게 전수하고 싶어, 임파테이션 하고 싶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단지 그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 또 전주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 부천에 있는 지체분들, 또 기도 계속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우리가 다 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의 일을 하고 같이 모두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집회를요, 우리가 좀 시차가 좀 괜찮게 된 다음에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서대문에서 영성 세미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계속 영성 세미나 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또 필리핀을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또 거기서 얘기할 거지만 여름쯤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단기 선교를 오시게끔 하면 좋겠고요.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대문은 서대문 팀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주시는 대로 서대문 교회를 살리셔야 되고요.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전주는 전주대로 그 지역을 살리시고, 그다음에 여름에 단기 선교 오셔서 우리 필리핀에서 같이 또 단기 선교 하고요. 왜냐면 주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죠? 신학대학교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빨리 주의 종들을 더 배출하라고. 그래서 신학대학교 하려면 PhD 박사 그게 학위가 필요해서 필리핀 박사님 이번에 필리핀 가서 박사학위 PhD 하셔야 되고, 저는 주님이 전부터 하라고 하셨던 신학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신학도 이번에 MDB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전공으로 이슬람 스타디스, 이슬람 공부도 MA 석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인형극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한국 가면 또 인형도 사가지고 이제 필리핀 가야 되고요. 너무나도 익사이팅, 신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것만큼 그것만큼 또 재밌고 신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숨겨진 또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전주에서 또 서대문에서 부천에서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시면서 여름에 단기 선교 오셔서 같이 또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성찬식까지 있다가요. 7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7시 저녁에 성찬식까지 다 하시고 기도 제목은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여기서 책다잘 마무리하고 또일 보러 가는 거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또 영성 세미나도 마치고 저희는 곧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유튜브에서 또 단톡방에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 지저스 라이프 철치 생방송에서 또 만납니다. 자, 다니엘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보다 우리 변호사님 화면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도착하면 감사합니다. 좋습니까? 네. 그쵸? 변호사님 더잘 나오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랑, 현현재 집사님, 홍수연, 권사님 사랑. 우리 저기 앞으로 이제 지영 집사님 사랑, 사랑 김영래 목사님 사랑, 사랑 네. 아, 밑에 다신 분 사랑한 분만 사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으로 그것도 예배 끝나고 주님 저한테 주신 거는 이제 그 단기 선교 여름 단기 선교 이제 준비 기도 이제 하시면서 그 미션 잉글리시 미션스 잉글리시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제 영어도 좀 이제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제 저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영어 클래스를 할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짧게 재밌게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짧게 해서 일단 말이 터지는 거니까 아주 그 제가 그 예전에 비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 그래서 같이 나누고 하여간 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현정 집사님도, 김현재 집사님도 사랑, 또 우리 또 영란 집사님도 사랑. 근데 자꾸 필리핀에 우리 가는 거 기도를 하면 자꾸 누군가가 필리핀에 와서 같이 또 사역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면 자꾸 기도하는데 그런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군가. 그죠? 또 병호사님이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셨었기 때문에 한 3년 하셨나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다 믿음의 복음의 씨앗 또 깔아 넣으셨고 우리 현준 집사님 처음이요 이러셨는데 또또 현준 집사님 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이번엔 저또 비즈니스 아주 미션으로 또 이제 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뭡니까? 필리핀이 하나 좋은 게 제가 추운 날씨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추운 거를. 근데 거긴 되게 따뜻하고 또 배목사님 거기서 선교를 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많이 아시고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미리 또 뿌리셨기 때문에 또 거기는 좀 감사한 게좀 학비가 여기 그죠?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은 곳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주님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 불쌍한 아이들 섬기라고 하셨으니 아주 너무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좀 올려주시고 성찬식 잘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7시에. 그리고 또 내일도 이제 우리 워싱턴 DC에 가는데요.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